안녕하세요. 매일신문 디지털국 정예리입니다.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있으면 많이 듣는 말, 비 맞으면 탈모 생긴다. 들어보셨나요? 저도 이 말을 듣고 우산이 없을 때 항상 정수리 먼저 가렸던 것 같은데요. 비 맞으면 탈모 생긴다는 말, 과연 사실일까요? 정답은 비가 탈모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두피 건강에는 좋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된다입니다. 사계절 중 가장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두피에서 피지와 땀이 많이 생성되는데요. 여기에 각질이나 사용하시는 헤어스프레이, 왁스 등 잔여물이 있는 오염 상태의 비를 맞으면 대기 중 오염물질과 만나 모낭입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. 모낭입구가 막히면 자연스러운 피지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탈모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 소식이 있을 시 우산을 상시 구비해 최대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, 혹시라도 비를 맞았다면 귀가한 즉시 머리를 깨끗이 감는 것입니다.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기를 닦아내어 가능한 빨리 건조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. 또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비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주의해야 되는데요. 강한 자외선에 두피가 장시간 노출되면 모발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햇볕이 강한 날, 낮 시간에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써 모발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이때 장시간의 모자 착용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자를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틈틈이 벗어 잠시 건조하거나 두피에 공기가 잘 통하는 모자를 착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해변과 야외 수영장 등 물이 있는 곳에는 수면에 의한 빛 반사로 자외선 양이 증가하므로 모발 손상에 큰 영향을 끼쳐 특히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는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. 폭염과 소나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번 여름, 그날그날 날씨 확인 후 모자와 우산 구비해두도록 함께 노력해요. 안녕!